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신총회 노예 소속 교회와 해외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알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협력해 나갈 전망입니다. 예장 대신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복음 사역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YFC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 사역을 고민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랜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다음 세대 사역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 이후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미나에는 최연식 미래교회 연구소장 등이 강의에 나서고 서울 YFC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의 방법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김윤규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청교도 필그림 메이플라워호 400주년 추수감사 예배를 겸해 직장인 정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선 성만찬 예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이후 지나온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직장선교사들은 영혼 추수를 위해 직장과 사회에서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주산 인프라코어와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2020 드림스쿨 홈커밍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줌을 통해 진행된 이번 활동은 월드비전의 아동 멘티 88명과 기업 임직원 멘토, 실무자 40명이 참여해 아이들의 꿈과 진로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월드비전 김순희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